지금 차가 너무너무 막혀요. 오늘 영월까지 가야 하는데 서울을 정통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거든요.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. 마지막 이 꼬불길만 올라가면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. 이런 꼬불길을 올라가야 합니다. 나무가 있어가지고 다 그늘이 져 있어요. 진짜 다행이다. 우와. 아, 벌써 땀나. 근데 여기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. 오늘 저도 처음 쳐보는 터프여가지고 되게 희한하다. 처음이어가지고 뭐 할 게 많아. 뭐 설명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. 피칭 다 하면 저녁 시간 되겠어. 와, 진짜. 와, 너무 덥다. 진짜 뷰는 대박이다.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. 벌레가 많아, 벌레가.
너무 정신이 없었어요.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. 그래도 일단 모양은 대충 나왔으니까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뭘 못하겠어요. 근데 이 폴이 가운데 있는 게 좀 공간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거여가지고 A형 폴대였으면 그래도 되게 아늑한 느낌은 좋은 것 같아. 이게 옆에가 막아져 있으니까 약간 좀 더 아늑한 느낌? 텐트 안에 있는 느낌? 와, 근데 여기 진짜 경치가 대박이야. 화장실 엄청 멀고. 부츠 좀 씻어왔어요. 근데 여기 개수대가 너무 멀다. 제일 가까운 사이트라고 하는데도 멀어요.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부추에다가 양념을 아이고. 이 정도? 소금부추 참기름 지금 상추가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부추를 샀어요. 아, 왜 이렇게 떨어져?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딱 좋아. 두껍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다. 되게 쫀득해요, 고기가. 뷰가 너무 예뻐요, 지금. 구름이 완전 뭉게뭉게 지고 있어. 진짜 좋다. 이제야 좀 여유를 찾는 느낌이에요. 구름이 너무 예쁘다, 오늘. 밥을 넣고 여기에 쌈장이랑 참기름도 좀 추가했어요.
맛있어. 하늘 진짜 이쁘다. 뷰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구경하느라 심심하지도 않아요. 여기는 사이트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. 혼자만 있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여기에 다른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무섭진 않아요. 알파리 엄청 많아요. 캠핑 중에 늦게 도착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. 원래 저 엄청 느긋느긋하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정신 없었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기분은 좋아졌어요. 엄청 끈적거려. 엄청 끈적거려요. 진짜 대박이야. 찬물 샤워를 하겠어. 아, 지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왔거든요. 아 진짜 지금 엄청 뽀송뽀송해졌어요.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자러 가겠어요. 4시 53분, 5시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. 어제 운전을 오래 하고 와서 그런지 다리가 너무 쑤셔가지고 제 다리가 지금 너무 쑤셔서 잠을 못 자겠어. 보려고 일찍 일어났나 봐요.
오늘 아침은 메밀면 샐러드. 이거 컬리에서 후기가 좋길래 한번 사봤어요. 이렇게 샐러드랑 이렇게 메밀면이랑 딱 아침에 먹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비벼가지고. 이거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겠다. 오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. 근데 저는 오이 잘 먹어요. 메밀면 엄청 고소한데? 딱 진짜 아침에 먹기 좋다. 와, 근데 여기 진짜 뷰가, 여기 진짜 뷰가 너무 좋아. 솔직히 어제, 아, 좋긴 진짜 좋은데, 두 번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? 근데 여기는 아침의 풍경이 찐이에요.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되게 비몽사몽했었거든요? 근데 딱 날 밝아지고 여기 벌이 너무 많아. 진짜 파리보다 벌이 더 많은 것 같아. 어쨌든 여기는 아침의 풍경이 진짜 예뻐요. 진짜 멋있고. 와, 아직도 7시야. 아직도 7시야. 얘는 또 자기 혼자 흠뻑 젖었어요. 또 햇볕 아래 말리고 가야겠다. 지금 7시 반인데 타프만 정리하면 끝나거든요.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차가 이제 나가는 소리가 시끄럽잖아요. 시간 좀 때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커피 마시고 싶다.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요. 매점에도 커피를 안 팔더라고요.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사장님을 마주쳤는데 지금 공방체험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공방체험 후딱 하고 집에 가려고요. 그래서 지금 체험 장소로 가고 있어요. 이제 왼쪽이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, 오른쪽이 공방 체험 장소예요. 제가 구독자 애칭을 정했거든요. 지금 말하긴 좀 부끄럽고 나중에 제가 더 크면 그때 알려드릴게요.
그래도 낮에는 완전 땡땡인 거예요. 제가 어제 늦게 와가지고 그늘인 줄 알았는데 해가 지금 여기 딱 바로 위에 떠 있거든요. 빗사이트도 무조건 파크 필수입니다. 아까 소감 만들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중간에 꺼졌는데 그거 좀 말리고 있거든요. 소감 챙겨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더워. 짜잔. 제가 만든 오칠 소반이에요. 사실 오칠 소반을 만들기라기보다는 소반의 오칠하기? 1시간 반 동안 옷만 칠했어요, 진짜. 이제 저는 집으로 다시 3시간 반 정도 나오거든요.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